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키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포켓몬빵 사면서 7번이나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얘기하려고 한 1,000만 개 정도 팔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11개 샀습니다. 제가 어제도 포켓몬빵 사러 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던 편의점을 갔어요. 아주머니께서 애가 있는 어르신한테 지금 저희 포켓몬빵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막 몰래 줘야 된다고 고문분투 들고 가면서 그 창고에서 이제 포켓몬빵 하나 들고 와서 파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으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와서 혹시 있으면 나도 줄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딱 하고 이제 다른 편의점 갔어. 다른 편의점 갔는데 포켓몬빵이 없는 거야. 거기는 당연히 없겠지. 요즘 대란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갔던 편의점 다시 가서 혹시 포켓몬빵 남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조심하게. 왜냐면 나도 아는 얼굴이니까. 아, 포켓몬빵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미 팔렸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뒷거래 현장을 봤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파는 거 봤는데 진짜 없나요? 아, 진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갔지. 근데 뭐 어떻게 뒷거래 했다고 내가 거기서 뭐 고발을 할 거야, 고소를 할 거야, 못하지. 아, 그리고 오늘 중고나라에서 메일이 왔는데 요즘 포켓몬빵 사기가 많다고 입금하고 계속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 진짜 포켓몬빵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포켓몬빵 없는 거 아니깐 쿠키런빵이랑 초코비도 쿠키런 킹덤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봤습니다. 이게 한 1,600원 하거든요, 이 빵이. 근데 포켓몬빵보다 솔직하게 더 맛있어 보여. 인정? 와, 이거는 그거 초코칩이랑 완전 똑같은데? 뭐 쿠키 띠부실은 솔직하게 별 관심은 없긴 해요. 제 쿠키런 킹덤 세계관에서 얘둘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코아 맛 쿠키는 본 적도 없고 뽀 아닌 듣뽀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블랙베리 크림 치즈 모식이던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편의점 빵 중에서 크림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왠지 모르게 단맛도 많이 나네. 솔직하게 포켓몬 빵보다 맛있어요. 이건 근데 괜찮은데? 치즈슈라는 것도 있어요? 가서 좀 먹겠습니다. 일단 못 먹었어요. 발주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못 먹고 있어요. 쿠키랑 빵. 아, 빵이 아니라 쿠키. 이거 초코칩 기다란 거 알죠? 이거 초코칩보다 좀더 부드럽고 바삭바삭하다 해야 되나? 우유랑 말아먹으면 맛있겠다. 최근에 짱구 극장판을 좀 몰아봐가지고 저걸 샀는데 너무 양 없는 거 아닌가? 짱구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과대 포장돼 있는 과자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한 띠부씨는 뭔가 포켓몬빵에 가까운데 이건 좀 아닌데? 초코비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가 잘안 사준 이유가 가격대의 창렬? 인정, 인정. 아, 초코비 향은 진짜 쩐다. 짱구가 좋아할 만한 향인데? 친구들 너무 양 없는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이텅빈 과자 같은 맛은? 와, 이거 맛 진짜 별론데? 2,500원인가 2,2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비싼데 맛이 제일 별로야. 쌀 과자 초콜릿 코팅돼 있고 텅빈 느낌? 근데 쌀 과자는 뭔가 씹는 식감이 있는데 얘는 좀 씹는 식감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포켓몬빵 유행하기 전에 총 4개인가 사 먹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게 유행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부터 갑자기 포켓몬빵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마트 24를 편의점을 좀 자주 이용해요. 1가족 1구매, 그리고 뭐 친구랑 와도 1구매예요. 하나만 사도 이제 먹을 거 먹고 띠부띠부씨도 얻으니까 여길 자주 갔었는데 그 주변에 이마트 24가 하나 더 있어요. 이마트 24에서 이거 하나 사고 바로 이제 다른 이마트 24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전략을 해봤죠. 이마트 24 1편의점 가서 샀어요. 사는 거 성공했고 이제 2 편의점 가려고 발주차가 똑같이 따라갔거든요. 편의점에 발주되는 걸 봤어요. 포켓몬빵이 총두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편의점은.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살수 있는 거구나 하고 들어가자마자 포켓몬 이렇게 딱 집었는데 갑자기 못 판다는 거야. 그래서 왜못 파냐, 내가 이마트 24에서 이 포켓몬빵을 사왔는데 왜못 파냐. 그러니까 점주님께서 이거를 뭐 삼리추에서 발품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얘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못 판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가 어치구니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마트 24에서 이미 사왔는데 그것도 한 500m 안에 있는 편의점인데, 근데 또 그분께서 알바하셔가지고 아, 제가 알바여가지고 점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해서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뭐 제가 알바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 또 가서 알바님, 제가 편의점에서 돈 주고 못 삽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전수님한테 전화 주세요 이럴 수 없으니까 그냥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집에 갔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편의점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좀 싸우고 있는 거야 누구랑. 그래서 왜 싸우고 있지 하고 그냥 얼핏 봤어. 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분이랑 싸우는 것 같아. 전화하면서 뭐 헤어지는 중이었나 봐. 근데 내가 그 타임에 편의점에 들어간 거야.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나 포켓몬빵 있나 딱 포켓몬빵 코너 갔는데 겁나 싸우길래 뭐지 하고 듣고 있는데 시간을 갖자고 했나 봐요. 우리 시간 갖자고 하는 거는 좀 우리 희망고문 아니냐.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포켓몬빵 사러 왔다가 괜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야? 뭐지 이러면서 이거 빨리 편의점에서 탈출해야겠다 해서 탈출 바로 하고 때 집에 가는 길에 또 이마트 24에서 내가 포켓몬빵 사려고 기다리는데 옆에 엄청 나보다 젊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친구가 그걸 나랑 똑같이 발초 시간 기다리면서 1분 한 번씩 반응이 계속 달랐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하잖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포켓몬빵 사다가 싸운 썰입니다. 제가 친구랑 놀다가 포켓몬빵 파는 이마트 24에 지나간 적이 있어요. 몇명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미 한두 팀이 기다리고 있었어. 한번 오늘 신메뉴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기다려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 근데 이 편의점이 가족이랑 와도 하나고 친구랑 와도 하나만 판다.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솔직하게. 내 앞에 조카랑 이모 한 팀, 그다음에 아빠랑 아들이 한 팀, 내 친구랑 나. 이렇게 세팀 있었어. 근데 그날 발주가 총 4개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나까지 무조건 올인 되고 내 친구랑 나랑 모른 척하면 얘까지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생각을 했지. 그 앞에 있는 분들은 가족끼리 와도 하나인 거 몰랐나 봐. 뭐 이제 알바분께서 가족끼리 와도 하나씩밖에 안 판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있던 부자 중에 아저씨가 아니 왜 그거를 지금 말하냐. 우리 지금 몇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안 보이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아니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뒤에 있는 손님까지 이게 가는 거냐 하는데 이제 알바분께서 아니 이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점주님께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그 아저씨가 또 아니 그 시간이 이미 소비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근데 이게 편의점 점주님께서 정한 거잖아. 평화롭게 다들 먹으라고. 근데 막 계속 화를 내니까 나도 몇주 전부터 거기 다녔으니까 이제 아 제가 여기 몇주 전부터 와봤는데 계속 그랬다. 지금 편의점이 계속 그런 식으로 팔고 있다. 너무 화내지 말고 좀 진정을 해라. 또 나한테 엄청 뭐라는 거야. 아니 그걸 먼저 알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간을 어떡하냐. 근데 나한테 엄청 잘해준 것도 아니거든. 이제 알바생도 이제 당황한 거지. 나 그러니까 손님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포켓몬빵 때문에. 아, 저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데 또 웃긴 게 그러면서 이제 또 뒤에 아저씨가 한번더선 거야. 네 개라고 하니까 자기도 살수 있다고 쓰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 너무 회맑아가지고 내가 좀 잘해줬지. 아, 아들분께서 포켓몬 카드를 겁나 모은다고 지금 40만 원짜리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하면서 막 당근마켓에 보여주는 거야. 아 이거 아직도 있군요. 저 어릴 때도 이거 포켓몬 카드 있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이러면서 막 겁나 얘기를 해줬어. 10분 됐나?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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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차가 오는 거야. 발주차 얼마 하잖아 그때 되면. 또 사기 전에 혹시 빵 어떤 거 사실 거냐고 물어봤어. 근데 다들 신메뉴를 안 산다는 거. 그러면 내가 신메뉴 살수 있잖아. 그럼 내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뭐 틱톡에도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행복 회로가 이제 막 360도 도는 거야. 돌았는데 갑자기 발주차 딱 오더니 이제 빵을 깠어. 빵을 깠는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또. 네개 온다고 했는데 신메뉴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아나못 사는구나. 아 나는 지금 4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 저에게 아저씨랑 싸우고 판매했습니다. 나 너무 화난 거야. 내 친구도 기다리다가 갔거든. 나는 신메뉴를 리뷰를 하려고 신메뉴가 안 왔네. 그리고 나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저씨 한팀 이모 조카 한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는 못 받아. 근데 난 싸우기까지 했어. 난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시간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알바생이 그 파이리빵을 또 꽁쳐 두신 거야. 내가 한세번 갔으니까 얼굴도 익었겠다? 나한테 이거 파는 거야 또 웃긴 게. 아, 저 아저씨랑 싸운 것도 있으니까 판거 있겠지. 포켓몬빵 하나 때문에 아저씨랑 싸웠는데 그 내가 안 사가면 너무 불쌍하잖아. 나는 앞에서 싸우고. 근데 또 웃긴 게 내가 만약에 그 아저씨랑 싸우지 않았다면 이모랑 이제 조카 하나씩 팔고 아저씨 팀한팀 이렇게 되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내가 싸우면서 겨우 얻은 거야. 솔직히 포켓몬빵 때문에 싸운 것도 에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질려가지고 좀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리빵을 샀는데 사긴 샀어요. 근데 기분이 언짢잖아. 솔직히 싸우고 샀으니까 내가 진짜 안 하던 치트킬 써야겠다.
내일 마트 오픈런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마트가 10시 오픈인데 제가 한 9시 40분에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입구가 3층이에요. 그래서 3층까지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내 앞에 한 10에서 100명이 서 있는 거야. 포켓몬빵 사려고. 그것도 어린이들 없잖아. 해갖고 계약도 했으니까 어린이들 없잖아. 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 다 있는 거야 거기에.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못 살겠다. 포켓몬빵 절대 못 사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그래서 와 오늘도 못 사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한 40팀까지 가다가 내가 한 70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안 오고 아못 사고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켓몬빵이 길어졌어요. 진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십니다. 아 진짜 제가 포켓몬빵 띠부띠부 시리즈 뭐라고 한국인들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네요. 아 맞아요. 네 당근마켓으로 구매했는데 3개에 12,000원? 하나에 4,000원? 와 사재기 진짜 거상이네 거상. 포켓몬빵 하나 4,000원에 살수 있어요 다들? 저는 포켓몬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헤어지는 사람도 보기도 하고 뒷거래하는 사람도 보고 포켓몬빵 사러 왔다가 이제 아 편의점 전주님께서 이거 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뭐 거기서 알바한테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런 적도 있네요. 포켓몬빵이 사람을 망쳤어 이거. 내가 포켓몬빵이로 범죄도 일어났는데 범죄? 그거 얘기하는 거가? 당근마켓 사기에 중고나라 사기? 포켓몬빵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난 거고? 좀 진짜 에반데? 와 포켓몬빵 사줄게 네 유인해가지고 머릿속에는 진짜 바구니가 에바다 가득 말이 차.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진짜요? 유튜브에 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띠부띠부씰 11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씨, 따충이, 깨비참, 삐삐, 주베, 비그리닷, 포일, 파오리, 킹크랩, 홍수모 이제 마지막 주피썬더. 저는 개인적으로 EV 가질 때까지 아마 할것 같아요. 처음 보신 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EV 구하게 되면 선물 할게요. 아 진짜요? EV 솔직히 뮤랑 EV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포켓몬 할 때도 전 EV 관련된 캐릭터 무조건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EV 좋아합니다. 한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